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어아이에서 나온 무료 솔루션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파이어아이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이죠. 그래서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실무에서도 파이어아이에서 나온 솔루션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 도구뿐만 아니고 또 무료 도구들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좋은 보고서들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악성 코드 쪽 분석이나 아니면은 뭐 APT 공격이나 여러 가지 최신 동향에 맞는 그런 보고서들을 얻고 싶다면은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보고서를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서비스죠. FireEye에서 서비스 freeware.html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분석 도구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인 것이고요. 중간에 이제 뭐 버전업이 안 되고 있는 뭐 도구들도 있겠지만은 아직도 실무에서 익숙해서 그 도구에 이 도구에 익숙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메모리 분석, 특히 이제 메모리 분석 같은 경우 레드라인이나 아니면 메모리스라는 요 도구가 또 실무에서도 아직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리서치 관련된 도구들, 뭐 악성 코드 분석이나 할때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것들 몇개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의 이상 징후들을 탐지하는 그런 도구들. 그 다음에 플레이닝 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플레이닝 VM 요거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악성 코드 분석이나 어떤 사고 대응, 침해 분석을 하기 위한 윈도우즈 기반 보안 배포판입니다. 그래서 요거들 설치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 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요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설치도 간단한데 나중에 유튜브 제가 했던 거를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어가지고 사실 최신 버전은 아직 공개를 제가 저도 보지 못했고 이전 버전은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저희와 같이 저하고 같이 볼 것은 바로 레드라인이라는 겁니다. 레드라인인데요. 요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글로 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쭉 읽어보시면 된다. 파이어월 최고 무료 툴 레드라인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정보들 호스트 조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특히 메모리 정보 안에 있는 메모리 안에 있는 뭐 프로세스 같은 경우나 레지스트리 정보, 이벤트 정보, 네트워크 정보 같은 것들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저희가 볼라틸리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메모리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볼라틸리티에서도 GUI 버전인 것들이 있습니다. 뭐볼 유틸리티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공식적으로 만들었기보다는 사용자들이 볼라틸리티 무료 도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좀 이렇게 최적화된 그런 GUI 버전들이고 사실 그거를 사용하다 보면은 좀 속도 측면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레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하는 정보들을 많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가져온다고만 해가지고 좋은 것은 사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볼라틸리티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만 조금 좀 가져오시려면은 이제 볼라틸리티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한 번에 가져와서 그 결과값들을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분석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레드라인을 좀 추천을 하고 있고요. 좀 용량이 좀 커가지고 좀 분석하기가 볼라틸리티로 힘들다 그러면은 저희는 레드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은 여기 양식에 따라서 다운로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은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윈도우즈 기반 뭐에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윈도우즈에 설치할 때 이제 단내 프레임워크가 4.5인가 예, 그 이상인가가 3.5인가 이상인가 필요합니다. 저도 좀 설치한 지좀 돼서요. 그래서 요거를 설치해 주시고 요거를 그대로 설치해 주시면은 저와 같이 이렇게 레드라인이라고 앱이 생깁니다. 레드라인 생기죠. 그래서 레드라인을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지금 좀 하나 이렇게 불러오고 있어요. 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메모리 분석한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화면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데이터 정보 같은 건 메모리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들을 이제 수집할 수 있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후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메모리 분석 요 부분이죠. 요 파트인데 여기를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하고 좀 화면이 좀 다를 겁니다. 저는 이제 미리 분석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파일에서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rom save memories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미리 덤프를 떴던 요 메모리 정보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덤프했던 것들 뭐 제가 제공해주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전에 제가 HFS 취약점을 이용한 메모리 덤프를 사례를 봤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메모리 덤프를 뜨시면 됩니다. 후에 메모리 덤프하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에서 예전에 한번 잠깐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브라우저로 들어가시면은 저는 미리 여기다가 메모리 덤프 뜬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요거죠. HFS 어택 윈도우즈 기반에서 메모리 덤프 떴던 것을 요것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덤프잇이라는 메모리 덤프 그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메모리 덤프를 뜬 것이고요. 용량은 2기가 정도 됩니다. 예, 2기가 정도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그냥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그냥 넥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저장된 analyze 분석하고 난 뒤에 저장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름을 HFS 메모리, 저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OK만 누르시면은 얘가 자동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될 건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지금 저도 약 한 10분 정도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결과가 나왔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약간 한 4기가 정도의 램에서 호스트 램에서 돌리면은 메모리가 좀 부족 현상이 나올 겁니다. 이게 용량이 좀 많이 먹어요. 그래서 최대한 한 8기가 정도, 예, 그 정도 뭐든지 분석하려면 최근에는 이제 8기가 이상 정도 램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SSD로 하시는 것이 좋죠. 뭔가 분석을 하려면요. 그래서 그 정도 성능이 되어야만이 가능하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전에 이제 볼라틸리티로 검색한 거하고 요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오고요. 볼라틸리티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굉장히 좋습니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편의성을 좀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프로세스 정보들이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저희가 볼라틸리티 쪽에서는 P리스트 아니면은 뭐 PS트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본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포트 정보들, 제일 중요한 게 요것들이 이제 프로세스 정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포트나 그런 것들 연결하는 정보들이나 프로세스 정보들을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그 정보들을 이제 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IP 정보, 연결되어 있는 IP 정보하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포트 정보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IP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정보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보시면 크리에이트 타임 기준으로 거의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죠. 예, 그래서 이렇게 크리에이트 타임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생성된 그 파일 기준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프로세스 정보 중에서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현재는 로컬 쪽에서는 MySQL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게 지금 화면상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참 힘드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잠시만요. 자, 정렬을 좀 아래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ySQL이 이제 MySQL과 어떤 서비스들이 현재 동작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HFS라는 게 서비스가 동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8080으로 포트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외부하고 연결이 조금 되어 있는 애들을 중심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통신들, 그렇죠. SVC 호스트 요런 정보들과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는 요런 정보들을 기준점으로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요것만을 가지고는 좀 판단하기 힘들었죠. 우리가 볼라틸리티 쪽에서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볼라틸리티 쪽에서는 PS 트리 정보, 우리가 트리 구조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부모 프로세스하고 자식 프로세스를 이렇게 정렬을 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은 이제 패스하고 지금 현재 여기 경로하고 그 다음에 전달되는 값들을 바로 확인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도 있고요. 이렇게 스타트 타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볼라틸리티에서는 이런 정보들 보려면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어떤 플러그인을 통해 가지고 봐야 하는 어떤 단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또 여기에서도 어떤 웹 쪽에서 이런 프로세스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피나 그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노트패드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면은 바로 정보들도 이렇게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보고서나 그런 거쓸 때도 매우 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임라인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가. 요게 원래 이제 제일 좋은 정보들이죠. 프로세스에 생성되는 거나 어떤 파일들이 어떤 체인지가 됐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스타트나 모디파이 정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데 지금 해상도상 굉장히 작죠? 글씨들이 작는데 여러분들은 요거를 직접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동작을 시켜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 순서대로 이 프로세스 정보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파일들이 생성되고 또 어떤 파일들이 그때 죽었는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DLFI나 그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세션 정보 쪽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뭐 핸들 정보 같은 경우에도 볼 수가 어느 정도 있고요. 아니면은 메모리 세션 정보 쪽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관련된 DLFI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DLFI들 정보들도 너무 많죠. 사실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사실 DLL 정보만을 가지고는 판단하기 힘들고 나중에 프로세스 정보를 보고 난 뒤에 이제 찾아가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핸들 정보가 좀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HFS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라틸리티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분석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는 이제 스킵을 할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다른 침해 사고 분석 사례들을 분석할 때 볼라틸리티하고 요거하고 좀 비교를 해서 아니면 같이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CTF나 그런 것도 풀어보는 그런 것들 과정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